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할 때 많은 전쟁 물자가 이곳 산동에서 징발됐다. 산동 지역 전체가 피폐될 만큼 대대적인 징발이었다. 그 수탈을 견디지 못한 이곳 농민들은 마을을 떠났다. 그리고는 장백산으로 들어가 도적이 됐다고 한다. 수양제가 고구려를 공격하자 장백산으로 들어간 추평 농민 왕박이 전쟁 반대 노래를 지었는데 모두들 함께 부르며 서로 감동했다고 한다. 그 노래는 무향요동낭사가였다. 当时隋朝的老百姓啊，虽说老百姓啊，反对这去派征伐他们，这个不愿迁移啊，去劳高劳民伤财之举，啊，而且由于诸客观各方面的原因，一去都送死嘛，浪死都白白死掉，啊，无想辽东浪死个不要到辽东去白白送死。 긴 창 하늘을 찌르고 둥근 칼 햇빛에 번쩍이며 산에서는 노루와 사슴을 마을에서는 소와 양을 잡아먹으며 관군이 전장에 도착했구나. 칼 들고 적을 치러 나선다지만 요동 개죽음을 깨달아라. 머리 잘리고 온몸 상할 것을. 수나라와 고구려의 대전쟁을 앞에 두고 중국 백성들은 무모한 고구려에 대한 공격이 어떤 참사를 불러일으킬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안녕하세요. 고두심입니다. 중원을 통일한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중원의 패자와 고구려의 70여 년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수나라에 이은 당나라와 고구려와의 운명을 건 대전쟁, 세계전사의 수수께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회에 걸쳐 대전쟁의 미스터리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입니다. 612년 수양제는 100만 대군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100만은 순수한 전투병의 숫자일 뿐이고 그 외에 보급, 운송 등을 위해서 200만이 더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300만 명. 고구려는 300만 대군을 막아내야 했습니다. 당시 고구려 인구는 얼마 정도였을까요? 고구려가 망할 때 69만 호였다고 합니다. 한 가구에 5명의 가족이 있다고 치면 대략 350만 명 정도의 인구였을 것입니다. 수나라는 고구려의 전체 인구와 맞먹는 대군을 동원해 고구려를 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패배하고 돌아갑니다. 1, 2, 3차 원정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수나라 조정은 침울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때의 정황이 사서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수양제가 고구려 정벌을 의논하려 했으나 수일이 되도록 아무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수나라와 고구려와의 전쟁,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수나라는 왜 패배했을까요? 양자강을 건넌 수나라 군대는 마침내 진나라의 대군을 격파하고 수도 건강을 함락시켰다. 수나라는 370년간의 대혼란 시대를 마감하고 중원을 통일했다. 이제 수나라는 천하를 통일한 대제국이 되고 만 것이다.
고구려에도 이 소식은 전해졌다. 수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양자강 남쪽 진나라와 사신을 교류하고 있던 고구려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었다. 진나라를 멸망시킨 통일제국의 칼날이 향할 곳은 이제 고구려뿐. 평원왕은 근심에 병을 얻어 사망했다고 중국 기록은 적고 있다. 그리고 아들 영양왕이 고구려 왕으로 올랐다. 영양왕은 아버지 평원왕과는 달랐다. 재위 기간 동안 수나라의 네 차례 대규모 침공을 막아야 했던 영양왕. 영양왕은 우선 말갈족을 동원해 전쟁 준비를 하고 거란이 수나라에 붙지 못하게 단속했다. 고구려의 휘하에 있던 부족들을 규합하면서 어차피 다가올 전쟁에 대비했던 것이다. 영양왕은 수나라의 침공에 대비해 무기 기술자까지 매수해왔던 것이다. 이 사건을 수문제가 알고 말았다. 옛 전투에서는 성을 지키기는 수비전에는 반드시 쇠뇌가 필요했다. 쇠뇌는 활보다 사거리가 멀고 강력한 관통력을 가진 장비이기 때문이다.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용 전투 무기인 소형 쇠뇌와는 또 다른 거대한 기계식 쇠뇌가 필요했던 것이다. 중요한 성에는 대형 쇠뇌를 발사하는 노대가 설치됐다. 이런 쇠뇌를 만들 기술자가 고구려는 필요했던 것이다. 중원을 통일하고 제국의 영광을 꿈꾸던 수문제에게 이 사건은 묵과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는 영양왕에게 친서를 보냈다. 내용은 고구려가 수나라에게 귀의하지 않으면 멸망시키겠다는 위협이었다. 지금 만약 내가 당신을 내쫓는다면 아무나 그 자리에 둘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또 관리를 모두 바꾸고 그곳을 안무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마음을 고쳐먹고 귀의하면 즉시 나의 좋은 신하가 될 것인데 왜 쓸데없는 고생을 하고 있느냐. 당신은 요수가 넓다 하나 양자강보다 넓은가? 고구려의 인구가 진나라보다 많으냐? 영양왕 9년인 598년 정월, 왕이 직접 입조해 항복하기를 기대하던 수나라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영양왕이 대담하게도 선제 공격을 감행했던 것이다.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의 요녕성 조양시에 있던 수나라의 영주 초원관을 기습해버린 것이다.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고구려가 수나라의 그 전진 기지에 해당되는 영주를 파괴함으로써 수나라는 군대의 출발지를 장성 이남인 탁군, 그러니까 지금의 북경 남쪽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고구려의 주요한 기지들이 있는 대릉하 동쪽에 그 전까지 오려면 적어도 2,000 이상을 와야 됩니다. 근데 당시 거기에는 수나라에 별도의 기지가 없었기 때문에 영주 하나만 파괴해도 고구려서는 수나라의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되는 겁니다. 수나라 공격이 예상되는 시점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영주 총관에 대한 선제 공격의 효과는 매우 컸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공격 자체가 수나라의 침공을 자초했다고 보는 것이 더 일반적인 해석이다. An attack by forces from Koguryo allied with Malgal tribesmen from the north who attacked Sui positions on the west side of the Liao River. This angered Emperor Wan very much. It seems that it was less because of the damage that was done than the insult to Chinese authority. And he then determined to attack and punish Koguryo. 고구려의 선제 공격 이후 5개월이 채 안 된 6월, 수문제는 대규모의 원정군을 보냈다. 30만 대병력이 만리장성의 임유관을 넘어 동으로 향했다.
중원 통일의 대위협을 달성한 수문제가 고구려를 응징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다. 수문제의 넷째 아들인 한왕 양이 임유관을 출발했습니다. 수군 총관 주라훈은 평양성을 공격하려고 선단을 출발시켰습니다. 30만 대군이 고구려를 몰려든 셈입니다. 고구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상세한 전투 기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6월에 시작한 원정은 9월이 되자 끝이 났습니다. 통일제국 수나라의 30만 대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수나라의 30만 원정군 군대가 돌아왔는데 죽은 자가 10명에 8, 9명이다. 장마로 인해 병이 들고 폭풍을 만나 그렇게 되었다고는 합니다만 그런 이유로 25만가량의 대군이 죽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아마 고구려의 군대와 전투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더 이상 자세한 사료는 없습니다. 수문제의 30만 대군의 1차 공격은 다행히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고구려의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권력욕에 가득 찬 수양제. 그가 통일제국 수나라의 두 번째 황제로 등극했다. 고구려의 불행은 또다시 예고되고 있었던 셈이다. 그는 아버지 수문제가 병석에 눕자 황제 자리를 차지하게 됨을 기뻐했다. 이를 알게 된 수문제는 그의 본성을 깨닫고 급히 세자를 폐하려 했다. 그러나 수양제는 아버지의 이런 조치를 눈치채고 부하 장수를 시켜 아버지를 살해했다. 그리고 그는 황제가 됐다. 그는 황제로 등극하자 바로 고구려를 몰락시킬 준비를 한다. 수양제는 고구려 침략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황제로 등극한 이듬해 고구려에 복속되어 있던 거란을 친 것이다. 605년 장수 위운기가 이끄는 수나라 군대는 돌궐 기병을 앞세우고 2만의 병력을 이끌고 거란을 습격했다. 수나라 군대는 잔혹하게 거란족을 진압했다. 이 전투에서 거란인 4만 명을 포로로 잡았으며 그중 남자는 모두 죽였다고 한다. 目的是想打契丹人，但是他扮成了突厥人的样子，说和高丽人去贸易去。经过契丹人的营盘的时候，他就在那停了一停，然后又直接向前走，夜里又折返回来，再打的契丹人。 당시 돌궐인 2만 명이 조양에 가서 고구려와 무역을 할 것이라고 했을 때 거란인들은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돌궐 지역에서 고구려로 들어가는 상단의 규모가 그 정도 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어느 시기에 정기적으로 대규모 상당들이 계속 고구려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들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란이로서는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기록에 따라서 고려 시장 또는 고려와 무역한다 이런 평이 나옵니다. 당시 영주는 그 유목세계, 그다음에 동방의 고구려, 그다음에 중원세계가 서로 만나는 접점으로서 대규모의 그 상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고구려의 교역시장이 있었던 조양. 고구려와 북방지역의 무역이 얼마나 대규모로 행해지고 있었는가를 말해준다. 수나라는 고구려가 북방무역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막고 거란족을 고구려로부터 이탈시키기 위해 잔혹한 거란 정벌을 시도했던 것이다. 북방 지역을 제압한 수양제는 남으로 방향을 돌려 베트남의 임읍국, 오키나와의 유구국, 그리고 말레이반도의 마자가국까지 정벌했다. 서기 610년 정월, 지금의 낙양인 동도에서 각국이 수나라의 조배를 올리는데 채새끼를 든 자만 1만 8천 명이었다고 한다.
수나라는 주변 국가를 복속시키고 대제국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당나라 중기에 두라는 사람이 쓴 통전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통전이라는 책은 그 정말 정치와 경제 사회 이것을 다룬 종합적인 그런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수나라만큼 국부가 풍부한 왕조가 없었다 뭐 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남조와 남조를 통합하고 나서 물산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풍부했죠. 그러나 고구려는 대담하게도 이런 수나라를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를 거부하고 있었다. 수양제는 만약 고구려를 방치하면 북방 종족들의 이반이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했다. 나라가 흥성한데 오직 고구려만이 근심거리로구나. 역사상 보기 드문 극적인 장면이 북방 초원지대에서 발생했다. 수양제는 호기를 부리며 운중 지역에 있던 돌궐의 야장에 직접 행차했다. 그런데 돌궐 왕 계민 칸은 고구려 사신이 와 있음을 숨기지 못하고 수양제에게 고백했다. 고구려가 돌궐에 몰래 사신을 보낸 것이 드러나고 만 것이다. This was important because it was really a very unpleasant surprise for Emperor Yang. He was traveling along his northern border in 607. He visits the camp of the encampment of the Khagan of the Eastern Turks. And to his surprise, he finds that there's an ambassador from Koguria there. And this is alarming because at this time, the Eastern Turks had fairly good relations with Sui China. And really Emperor Yang thought of the Turk Khagan Chimin as his vassal. And this is alarming now, seeing that this vassal of his is now dealing with this foreign, you know, potentially hostile state, Koguria, that it seems that they may be trying to form an alliance against China. This is very alarming. 이 사건을 두고 신하 배구가 수양제에게 제안했다. 고구려는 본래 기자의 봉지였고 한나라와 진나라가 군현으로 삼았습니다. 선제께서 정벌하려 군사를 냈지만 양양 등이 불초하여 공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폐하께서 어찌 그 땅을 취하지 않으시고 문명의 고장을 오랑캐의 땅으로 두십니까? 지금 그 사신이 돌궐 계민칸이 온 나라를 들어 따르는 모습을 보았으니 두려워할 것이옵니다. 사신을 위협하여 그 왕을 입조하게 하소서. 수양제는 신하 배구의 말을 따랐다. 내년에 탁군에 갈 것이니 너는 돌아가면 고구려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살려주고 길러주는 예를 돌궐과 같이 할 것이다. 만일 입주하지 않으면 장차 돌궐 계민칸을 거느리고 너희 나라로 가겠노라. 영양왕이 직접 수나라의 궁정에 입주하지 않으면 대군을 이끌고 침략하겠다는 협박이었다. 수양제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영양왕은 수나라에 입주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15년 전 수문제의 입주 요구를 거부하기도 했었다. 또다시 입주 요구를 받았지만 영양왕은 정면 승부를 택하고 말았다. 이제 전쟁만이 남아있었다. 고구려는 과연 수나라와의 전쟁이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국가와 전 백성의 생존을 건 대전투의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다. 왕이 직접 입조하라. 고구려 왕이 수나라 왕궁에 들어와서 머리를 숙이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고구려 영양왕은 수양제의 그 요구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전쟁밖에 없겠죠. 고구려가 국제정세에 눈이 어두워 수나라의 엄청난 전쟁 준비를 모르고 그랬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사서에는 고구려가 많은 첩자를 보내 활발히 정보 수집을 하고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영양왕은 수나라에 항거할 자신이 있었던 것일까요? 승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이 전쟁에 영양왕과 고구려는 자신감을 보입니다. 비록 10여 년 전에 30만 수나라의 대군을 물리친 경험이 있지만 100만 대군의 침공을 앞두고 영양왕이 내보이는 자신감은 역사의 수수께끼입니다. 수나라 조정에서도 고구려 침공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고구려의 무리는 우리 한군에도 미치지 못한 지금 짐이 이 무리로 정벌을 하면 이기지 못하겠는가? 정벌하면 이길 것입니다. 하지만 폐하께서 진정하지 마소서. 짐이 지금 군사를 거느리고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적을 보지도 않고 먼저 물러가란 말인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폐하의 권위에 손상이 갈까 두렵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계시면서 방약을 내려주소서. 속전으로 불의에 습격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옵니다. 느리면 아무런 공도 세우지 못할 것이옵니다. 천하를 통일한 수나라. 양자강을 넘어 진나라를 단숨에 멸망시키고 멀리 베트남, 말레이반도 그리고 돌궐을 제압한 수나라이지만 고구려만은 만만치 않았다. 신하들은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수도 있음을 수양제에게 말했다. 수양제는 이를 매우 불쾌하게 여겼다고 한다. As I've said, it took him 5 years to organize this campaign. It was very well planned. The first thing he did was to order the Grand Canal to be extended. This canal led from the Yangtze River north to the area around Beijing and was used to transport grain and other supplies to feed the troops. It took until 612 to finish this work, and millions of people were called up for forced labor to finish it. 수양제는 양자강 남쪽의 풍부한 물산을 북쪽으로 옮기기 위해 북경까지 운하를 이었다. 산동성 레주 해변에서는 대규모로 전함을 건조했다. 배 건조의 책임자는 유주총관 원홍사. 그는 가혹하게 배 건조를 감독했다. 물속에서 주야로 일을 하게 하여 사람들이 허리 아래 살갗에서 구더기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사서는 전한다. 사람들이 이 역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자르고는 이르기를 복스러운 손, 복스러운 발로 불렀다. 배는 만들어지고 있었으나 오히려 수나라 내부의 반전 논의는 높아져만 갔다. 10여 년 전 수문제의 고구려 정벌 실패가 남긴 상처는 컸다. 반란군 두권덕은 이번 원정에서도 결과는 참혹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다시 병사를 일으켜 고구려를 치려고 하니 반드시 천하가 대란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수양제는 전쟁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전쟁으로 치달았다. 고구려가 중국의 배신자들을 귀 그칠 줄 모르고 변방에 척후병을 늘어놓아 관문인을 구였지 못해 사람들이 생업마저 폐하게 되었도다. 앞서 정벌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았으나 그 은혜는 생각지 않고 거란의 무리와 함께 우리 해변수비군을 죽이고 말갈의 무리와 요소를 침범하였다. 이래도 참을 수 있다면 어떤 것인들 참지 못하겠는가? 지금 발해를 덮어 우리와 같이 진동하고 부여를 거쳐 번개와 같이 칠 것이다. 우문술이 지휘하는 좌군 12군, 오중문이 지휘하는 우군 12군, 수양제 친위군 6군, 모두 합쳐서 113만 3,800명이 지금의 북경인 탁군에 모여들었다. It is still bigger than almost every other army in Chinese history, and perhaps
bigger than any army in world history before the 19th century. So this was a very, very big campaign indeed. 그래서 수나라의 백만 대군이 과장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나라 기록에 보면은 백만이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113만 3,800명이 모여서 출발했다고 했고 병력의 길이가 960리, 즉 400km에 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백만이라는 기록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 정확한 통계에 기초한 군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만이라고도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주변에 연 동원 인원이죠. 뭐 식량을 나른다거나 중간에 작업이 필요한 사람들에서 연 동원이 200만, 동원한 군대가 100만이라고 보는 것은 거의 정확한 기록 같습니다. 수군은 고구려로 가는 길목인 산동반도 봉내로 모여들었다. 수군 총관 좌유기 대장군 레호와는 양자강 지역의 수군을 이끌고 도착했다. 이곳에서 묘도 열도를 따라 북쪽으로 가면 바로 고구려의 비사성이 있는 요동반도가 나온다. 수나라 수군은 수백 리에 늘어선 함대로 발해만을 북으로 건넜다. 이런 배가 앞뒤의 꼬리를 물고 수백 리에 달했다고 사서는 전합니다. 수나라 군대는 113만 3,800명. 군량 운송자는 그 배에 달했습니다. 북경 부근에서 하루에 한 군단씩 출발시켰는데 모두 다 떠나는데 40일이 걸렸습니다. 전체 군의 길이가 960리에 뻗쳤다고 합니다. 일찍이 세계 역사상 없었던 대군입니다. 수나라는 10여 년 전에 패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물량을 동원해 단번에 고구려를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첫 전투는 요동평야를 가로지르는 요하에서 일어났습니다. 백만 대군은 요하로 몰려들었다. 요하는 고구려의 제1차 방어선. 요하를 건너면 바로 고구려의 성들과 마주치게 된다. 고구려의 대군 역시 요하의 반대쪽 언덕에 포진하고 있었다. 수군은 부교를 설치했다. 그러나 부교가 짧아서 건너편 강에 닿지 못했다. 수나라군은 강으로 뛰어들어 건너편 언덕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구려의 공격으로 수나라 일군 사령관인 맥철장이 전사하고 말았다. 수나라군은 첫 전투에서 예상치 못한 엄청난 피해를 입고 말았다. 우리 병사가 높은 곳에서 적을 치니 수나라 병사들은 강기슭에 오르지 못하고 죽는 자가 매우 많았다. 우리나라에서 그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은 사실 그 적장의 거물급 장수가 죽는 일은 거의 드물죠. 임진왜란 때도 사실 일본군 장수 중에서 그 사령관급 장수가 전사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수나라 때는 맥철장하고 나중에 살수에서 두 명의 장수가 전사하고 아마도 우리나라 전쟁사 중에서 그 거물급 장수가 전사하는 걸로는 아마 아주 드문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수나라가 강을 건너자 고구려 군사는 수나라군에 밀려 큰 피해를 입는다. 1만 명의 희생자를 내고 고구려 병사들은 요동성으로 물러났다. 수나라군의 엄청난 병력이 요동성으로 몰려들었다. 수양제가 아버지 수문제 원정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대군으로 단번에 고구려를 제압하기 위해 데려온 백만 대군이 요동성을 포위했다.
효동성은 오늘날의 요양시. 요동 벌판을 건너오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성으로 고구려의 요동 중심성이었다. 당시의 요동성은 흙으로 쌓은 토성으로 추정되는데 요양시에는 당시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시내를 가로지르는 물길을 바탕으로 당시 요동성의 위치를 짐작해 볼 수는 있다. 성을 에워싼 물길, 바로 해자의 흔적인 것이다. 성 주변에는 해자를 파고 물을 채우고 태자하를 또 다른 자연 해자로 삼아 방어했던 것이다. 수양제는 요동성에서 서쪽으로 수울이 떨어진 곳에 임시 거주성인 육합성을 짓고 전투를 직접 지휘했다. 모든 군사의 움직임은 반드시 나의 승인을 얻고 하라.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마라. 요동성 전투는 치열했다. 그러나 전투가 지속됐지만 성과는 없었다. 2월에 수양제가 요하에 도착했지만 넉 달이 지난 6월이 돼도 요동성은 함락되지 않았다. 백만대군은 단 하나의 고구려 성도 함락시키지 못했다. 이에 수양제는 노해서 장수들을 질책했다. 그대들은 스스로 지위가 높고 좋은 가문임을 믿고 나를 어리석은 자로 대우하려 하느냐? 그대들이 내가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 것은 아마 이 낭패를 볼까 염려한 까닭이었을 것이다. 내가 지금 여기 온 것은 바로 그대들의 소행을 보아 목을 배려합니다. 그대들이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여 진력치 아니하니 내가 그대들을 능히 죽이지 못할 줄 여겼느냐? Main advantage was that they did not fight battles. If they had, they may well have been beaten. They didn't have enough men. They didn't have a million men, however good their soldiers were. So the tactic of retiring into the defended towns and fighting there was certainly a successful one. They must have had some very good commanders who knew how to fight a siege, fight a defensive battle. For example, the Chinese would knock down the wall, but the Koreans would build a second wall behind it so that they couldn't break through. Koguryo forces refused to fight a major battle with the Sui, so they didn't give the Sui an opportunity to inflict a really large defeat on them. So they would retreat into their walled cities, and then leaving the Sui forces outside, and of course with nothing to eat outside, since the grain and the foodstuffs had presumably been cleared out of the countryside and brought into the fortified cities. So the Sui army was in a These Sui armies that went deep into Koguryo were in a very difficult situation. 요동 평원과 압록강 사이에 있는 봉황산. 요동 평원에서 전쟁 중인 성을 지원하는 배후성의 역할을 했던 오골성이 이 봉황산성으로 추정된다. 고구려 산성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성이다. 험준한 봉황산의 산세를 이용해 성을 만들어 외부에서는 적이 접근하기 매우 힘들기 때문에 수비가 수월한 곳이다. 그러니까 이 평시에는 이 주변에 그 성 밖에서 살았죠. 성 밖에 쭉 살다가 전시되면 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전술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정야 전술입니다. 정야 전술이란 게 주위의 군사들하고 마을 사람들이 일단 침략군이 오면 다 우물이고 모든 걸 다 긁어 없앱니다. 마을까지 없애버려요. 다 소각시키고 이 안에 들어왔죠. 오골성의 내부에는 10만 병력이 주둔했다고 한다. 그만큼 넓고 수원이 풍부해 성 안에서 장기적인 생활이 가능한 곳이다. 성벽은 비록 군데군데 무너졌지만 대부분은 1400년의 시간에 흘러도 그대로 남아있다.
돌은 모두 가공된 것으로 옥수수 나달 모양의 형태로 깊이 박혀있다. 고구려 성벽의 대부분은 자연석이 아닌 다듬어진 돌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성들과는 달리 고구려 성은 외부 성돌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성벽은 무너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 성돌이 빠져나간 자리를 보면 그 안쪽에 성돌을 눌러주는 또 다른 돌들이 촘촘히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적의 어떠한 공격에도 성이 허물어지지 않는 철옹성을 쌓고 고구려인들은 그 안에서 적의 식량이 모두 소모될 때까지 농성전을 벌였던 것이다. 다급해진 수나라는 고구려의 성들이 함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군을 재편성해 고구려 내부로 진격하게 된다. 军事物资的运输特别是粮食的供应非常紧张当时士兵要携带大量的粮食还要带着武器那么他这个在路上携带这么多东西他感到非常沉重有的就把粮食就偷偷的埋在地上就走了这样会减轻自己负担所以后来吃粮食没有了 뒤에 함락되지 않은 성을 두고 적진으로 들어온 수나라 군대는 압록강을 넘기도 전에 군량의 부족을 염려해야 했다. 우문술이 철군을 주장하자 우중문이 그를 질타했다. 장군이 10만의 무리를 가지고 이 작은 적의 무리를 깨뜨리지 못한다면 무슨 면목으로 황제를 보겠소? 을지문덕은 거짓 항복을 하면서 적진의 동태를 살피고는 도로 압록강을 건너갔다. 적의 식량이 부족함을 알았던 것이다. 수나라의 30만 대군은 급히 을지문덕을 쫓아 압록강을 건넜다. 고구려 군대는 수나라군에 패하며 달아났다. 군량이 부족했던 수나라군이지만 고구려군을 쫓아 깊숙이 들어오고 말았다. 他诱敌深入，他首先观察他们隋朝的军队，觉得这个军队面有积食，说积食就是他粮草供应不上啊，这个士兵饥饿啊，疾病哪能长久坚持呢？因此他就使他饥上加饥，饥疲叫他饥疲足丧啊，他就诱敌深入，故意让这个隋朝的军队打胜仗。 평양 30리까지 수나라군을 유인했던 을지문덕은 군량이 떨어진 적을 시로 조롱했다.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에 달했고 묘한 전술은 지리를 통달했구나. 싸움마다 이겨 공이 이미 높았으니 족한 줄 알고 그만둠이 어떠하리. 당황한 수나라군은 방진을 치면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병서에는 당시 수나라 군대가 행군했던 진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다. 왜 수나라 군대는 방진을 치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을까? 방진이란 건 이 네모나게 주변으로 병사를 두르고 행군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주로 보통 이동할 때보다는 어떤 후퇴할 때라든가 적진을 이동할 때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병사가 사방에 이렇게 서고 안에 보급품이라든가 뭐 수송 비전투원을 모아서 가거든요. 이 방진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사방으로 경계를 하면서 이동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군할 때보다 몇 배로 체력이 소모가 되고 속도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든 그 이동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군의 타격에 살수를 건너던 대군의 후미를 맡고 있던 우둔이 장군 신세웅이 전사했다. 당황한 수군은
수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당하게 된다. 자치 통감은 이때 30만 5천인이 떠나서 요동성으로 돌아온 것은 단지 2,700인에 불과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수나라 군대는 병가사상 희귀한 대패를 기록했다. 단일 전투에서 무려 30만 이상의 희생을 낸 것이다. 어떻게 이런 전투가 가능할까? 옛날 전쟁은 백병전이기 때문에 이 대형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서양의 모든 전쟁에서 이 부대와 부딪혀서 서로 만났을 때는 사실은 큰 희생이 나오질 않습니다. 부딪혀서 한쪽이 무너졌을 때 훈련 안 된 군대라든가 공황이 일어난 군대는 대형을 흐트리고 도주를 해버립니다. 이때 주로 기병들이 쫓아가서 뒤를 추격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패배했어도 대형을 유지하고 후퇴하는 군대는 큰 희생이 없는데 대형이 괴멸돼서 마구잡이로 흩어질 때에 기병들이 쫓아가서 대부분 80% 이상의 살상이 그 과정에서 벌어집니다. 수나라 군대도 이제 그런 경우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하는 과정에서 후군이 고구려 군의 공격을 받아 괴멸되니까 이미 그 자신감을 상실하고 지쳤던 수나라 군대가 강 건너 있던 군대도 붕괴돼서 도주해버린 거죠. 이를 계기로 수나라 백만 대군은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대노한 수양제는 우문술 등을 철수해로 붙들어매고 7월 25일 군사를 이끌고 철수했다. 수나라는 고구려의 속임수에 걸려서 30만 대군을 잃고 결국 100만 대군이 철군하게 됩니다. 살수에서 후퇴하는 적의 후미를 공격한 이 사건은 고구려가 수나라를 물리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중국의 병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경청요라는 송나라 때의 병서입니다. 반제 적격, 물을 반쯤 건널 때 그때가 공격할 찬스라는 말입니다. 을지문덕의 이 전술은 병서에도 기록될 만큼 모범적인 전술이었던 것이죠. 당시 수나라의 인구는 4천만 정도라고 학자들은 추산합니다. 100만 대군의 고구려 원정은 수나라로서도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집중한 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의 집요한 대항에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분을 참을 수 없었던 수양제는 바로 이듬해 또다시 고구려 침공을 시도한다. 고구려의 작은 적이 상국을 업신여기고 있도다. 지금 우리가 바다를 뽑고 산을 옮기는 일도 능히 할 수 있을 것인데 저따위 적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고구려가 예를 잃은 것은 신하의 일일 뿐입니다. 큰 쇠뇌는 작은 쥐를 잡기 위해 쏘지는 않으니 어찌 친히 천자의 위엄을 욕되게 하는 작은 노랑캐를 대적하시려 합니까? 신하들이 고구려 원정을 막았지만 수양제는 굽히지 않았다. 요동성을 함락하기 위한 대규모 공성 장비를 준비하게 했다. 당시 사용된 성을 공격하는 공성 장비는 병서 무경총요에 잘 나와 있다. 성을 공격하는 기본 장비인 사다리 차인 운제, 그리고 성의 높이만큼 높이 올라간 상태에서 성을 내려다보며 공격하는 소차와 팔륜누차 등이 준비됐다. 지난 원정에서 단 하나의 고구려 성도 함락시키지 못했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던 것이다. 다시 대군이 요동성으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20일이 지나도 성은 함락되지 않았다. 요동성 앞에 팔륜누차를 벌려놓고 성을 공격했다. 그러나 수나라의 전열은 자체 내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후방 군량수송 책임자인 양현감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주상이 무도하여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천하를 소란케 하여 요동에서 죽은 자가 무수하다. 지금 그대들과 함께 병사를 일으켜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려 하노라.
양현감과 가까운 사이였던 병부시랑 곡사장 또한 고구려로 망명하고 말았다. 병부시랑은 오늘날의 직책으로 친다면 국방차관격이다. 수양제는 급히 철군을 결정했다. 613년 6월 26일 수양제는 모든 장비를 둔 채 밤에 몰래 퇴각했다. 고구려군은 적의 속임수일지 모른다 하여 성을 나가지 않았다. 이틀 후에야 뒤를 추격했지만 요하에서 수천 명을 살상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당시 수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군량미 수송이었습니다. 북경 지역인 탁군에서 요동벌판까지 무려 2,000리기를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이 약점을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요? 삼국사기 9절입니다. 분견 기병 단기 양도, 기습병을 나누어 보내서 양곡 수송로를 자른다. 그렇게 하면 적의 식량이 부족해져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어디를 잘라야 할까요? 만약 고구려 군대가 이곳 적봉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양곡 수송로를 단절시켜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동평야에 있는 수나라 군사들은 굶주리게 됩니다. 그런데 수천 리를 돌아서 여기를 공격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수양제의 대원정군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몽고 자치주 적봉시. 이곳을 지나 서쪽으로 가면 몽골 초원지대가 나타나게 된다. 이곳 내몽고 지역까지 고구려군이 주둔할 수 있었을까? 이 지역은 일찍부터 거란족과 거란족의 일파인 해족이 살던 곳이다. 이곳 적봉에 고구려 군사기지가 있었다는 주장은 일찍부터 제기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낮게 평가됐다. 고려 적봉진. 고구려가 적봉이라는 곳에 군사기지를 두고 있었고 고구려가 멸망하기 직전 이를 당나라에게 빼앗겼다는 기록이다. 적봉이란 도시 이름은 붉은 바위산인 홍산에서 유래된 것이다. 과연 고구려 군대가 주둔했던 적봉진이 바로 여기였을까? 赤峰镇啊，它这个一个地理名词，究竟在哪？现在是，因为文献记载没有确切的地方，还需要进一步考证。但它那个军镇赤峰，肯定是与这样的山色有关系。但类似于这样的山，不仅仅是现在我们见到的这一座。 그런데 또 다른 기록에서는 토호 진수에서 고구려 군대가 전투를 벌였다는 기록이 있다. 토호 진수가 만약 적봉 부근이라면 고구려군이 이 지역에 주둔했음이 명확해지는 것이다. 현지 교수의 안내로 찾아간 곳은 노합파. 놀랍게도 고구려군이 전투를 벌인 토호 진수는 적봉 인근을 흐르는 노합파였다. 고구려가 어떻게 내몽고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었을까? 수나라 시기를 넘어서 당나라 시기에도 고구려는 이곳에서 군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고구려는 요서 지역을 지나 내몽고 지역에서도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공에 맞서고 있었다. 到了隋朝初年的时候，漯河河流域大约就是高丽人和契丹人交错的一个地带，因为契丹在隋朝开皇7年的时候，契丹一伙人投降了一部。 投降了隋朝隋文帝，把他安置在白狼水。白狼水是现在辽宁境内的大凌河流域。 그런데 내몽고 적봉 지역에 고구려 군대가 주둔하기 위해서는
거란족이 이를 허락해야 한다. 거란족의 주력은 수나라의 침공 이후 고구려의 영향을 벗어났지만 별부는 여전히 고구려의 영향 하에 있었던 것이다. 거란의 별부는 고구려의 지휘를 받는 바로 이 고구려군의 일부를 이루는 그런 군대였다. 주력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고구려 병력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맹이라는 것은 상호 평등적이니까 소속된 군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고구려 국가 소속군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수나라는 물론 당태종 때도 요서 지역에는 중국의 군현이 없었다. 중국 군현의 힘이 전혀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는 수나라의 보급로를 위협하고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Single most important factor is, I think, logistical. As it was really very, very, very difficult, if not impossible, for Emperor Yang, for the Sui military to supply so many soldiers at such a great distance from the Chinese homeland, that supplies had to be moved forward over long distances through sparsely populated country over very bad roads. Some cases, places where roads are non-existent. And the result was that a lot of the supplies never made it to the front or got eaten up by the people who were carrying the supplies. So this huge army that's trying to capture the fortresses and then march deeper into Koguryo really is inadequately supplied. And so the entire campaign is really hamstrung by logistical difficulties. 전쟁은 끝났다. 삼국유사는 당시의 한 일화를 전하고 있다. 전쟁에 지친 고구려가 먼저 수양제에게 화해 친서를 보냈다. 그런데 사신 중에 한 사람이 몰래 작은 쇠뇌를 숨기고 들어가 수양제의 가슴에 쇠뇌를 발사했다. 암살은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이에 수양제는 신하들에게 말했다. 지미 천하의 주인으로 친히 소국을 정벌했으나 이익이 없었다. 이제 만대의 웃음거리가 되었구나. 이에 우상 양명이 아뢰기를 신이 죽어 고구려 대신으로 다시 태어나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폐하의 은혜에 보답하게 싸웁니다. 수나라도 고구려도 모든 것을 건 힘든 대전쟁이었던 셈이다. 결국 수나라는 멸망했다. 연이은 고구려 원정의 참패로 나라를 유지할 수조차 없었던 것이다. 수양제의 마지막도 순탄치 않았다. 강소송 양주에 있는 그의 무덤. 통일제국 황제의 무덤으로는 작고 초라하다. 그는 618년 양주에서 신하의 손에 죽었다.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신하에게 스스로 약을 먹고 자결하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그가 사랑했던 신하 우문술의 아들인 우문화급은 스스로 죽을 권리조차 주지 않았다. 결국 그는 목 졸려 살해당하고 말았다. 수양제의 무덤 앞에는 후세인들이 그의 업적과 과오를 새겨두고 있다. 대운하를 건설해 후대에 남겨준 것은 그의 공이지만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요동으로 간 것은 그의 과오였다. 요동에서 일을 벌이다 천하를 잃었다. 바로 무모하게 고구려를 정벌하려다가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는 교훈이다. 그러나 고구려는 네 차례 대전쟁에도 불구하고 건재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힘이
고구려에는 있었을 것이다.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은 이 고구려의 승리를 격찬했다. 수양제가 요동에 전쟁을 벌이면서 많은 군사를 동원한 것은 예전에 없던 엄청난 규모였다. 고구려는 한쪽에 치우친 작은 나라로서 능히 방어하여 스스로를 보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군사를 거의 섬멸하기까지 하였도다. 우리는 수수께끼의 고구려 수나라의 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백만 대군을 동원한 수나라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패전이며 고구려의 입장에서도 불가사의한 승리였습니다. 수나라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수나라의 보급로가 너무 길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고구려의 성벽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완벽한 축성술과 입체적인 수성전의 승리라고 합니다. 삼국사기를 지은 김부식은 을지문덕의 공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구려인 전체가 내보이는 치열한 결사항전의 의지일 것입니다. 백만 대군의 침공에도 굴하지 않은 고구려인들의 전쟁 의지가 결국 수나라를 패배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승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흥제국, 당나라와의 전쟁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